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황교안 후보께서 이제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참이 만만치 않은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영향력이 거의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통과를 쉽게 통과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저를 좀 확실히 밀어주셔야 정상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취지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소중한 그런 선진국입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로부터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지금은 그 기적을 해외에 수출하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60, 7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대한민국이 지금 불과 4, 5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국민들에게서 찾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다가 참다가 못 참을 때는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게 힘이 되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말 우리 대통령 잘못 뽑아서 고생하고 있고 국민들 힘들어하십니다.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챙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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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그 서민이 오히려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꿈이 많습니다. 꿈이 큽니다. 그러나 지금 제 꿈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 좀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 좀 이렇게 기업으로 돈 벌겠다는 사람들이 그 정말 편안하게 돈벌수 있어서 그걸 갖고 쓰고 소비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풍요롭게 돌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정말 그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길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하려고 그러면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선두에 서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반드시 대한민국 다시 정상화 시켜놓고 우리가 꿈꾸던 희망이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결승선까지 정말 뭐 마지막까지 아주 더 열심히 뛰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공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교안 후보님이 나가주시면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자, 여러분, 이제 오늘 황교안 후보를 모시고 한네 번째 4차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2차 경선을 앞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시간도 내시기도 힘들고 하겠지만 어쨌든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에게 정치인 황교안 또 인간 황교안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식으로 앞으로 행보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크게 도움을 받으셨을 겁니다. 아마 시청자 가운데서는 왜 황교안만 부르냐 이렇게 불만 가지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차대한 이슈, 어쩌면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이슈가 나머지 모든 이슈보다 더 중요한, 그 나머지 모든 이슈를 다 그냥 압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이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비정상의 국가에서 정상국가로 그리고 불법과 부정의가 사라지고 합법과 정의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서민들도 노력하셔야 되고 일반 시민들도 노력하셔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에 앞장서서 노력해 줘야 될 사람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가 합법적인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간 대통령이란 존재가 얼마만큼 한 나라를 흥하게 할수 있고 망하게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다 체험해왔고 체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피력하지 않거나 때로는 자신의 사심과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일어난 부정선거를 없다고 주구장창 외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후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의 눈치를 보고 꼬랑지를 내리고 슬슬 피하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뭘 정상국가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8명 가운데 유일하게 1명 그리고 또 다른 1명이지만 1명이 유력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모셔서 그분의 그런 삶과 또 그분의 어떤 정책의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뭐 사심을 일체 갖고 있지 않고 그냥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이 패거리 의식이 강해가지고 언론도 패거리 의식을 지어가지고 또 지식인들도 패거리 의식을 지어가지고 특정 언론과 관계가 좀 있으면은 부정선거에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니, 정의니, 법치니, 민주주의니, 시장경제니 온갖 종류의 화려한 미사욕을 평생 동안 떠들어 왔던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언론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 일체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살아온 인생관하고 다르고 제가 살아온 그런 세계관하고 가치관하고 다른 겁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황교안 후보를 4차례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올고점이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인하셨을 것이고 그 올고점이 있었기 때문에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것은 불법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불법이었다고 이야기를 안한 사람이 다수의 정치인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이 사회는 망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3.15 불법 부정선거는 그냥 그야말로 비스켓 같은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낭만적인 그런 부정선거. 60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선거를 훔치고 입법 권력을 장악하고 그 입법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악법들을 양성하고 궁극적으로 체제를 변질시키고 그것은 바로 곧바로 여러분들 저의 문제가 아니고 황교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고 여러분의 자손의 문제인 겁니다. 자유화를 지키는 것, 생명을 지키는 것, 기본권을 지키는 것, 재산을 지키는 것, 기회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선거의 무결성과 선거의 정직성이 보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유지가 될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 체제 그 자체가 공정선거입니다. 공정선거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훔친 것은 헌법을 무너뜨린 것이고 헌정질서를 와해시킨 겁니다. 체제를 무너뜨린 것이 해당합니다. 이큰 거대한 그런 사악함에 대해서 거의 언론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가능했냐? 오늘 인터뷰에서 자주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대법원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그 판결 전후로 어떻게 권순일 당시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자 대법관이 이해 당사자인 김만배 씨를 8번 만날 수 있냐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셨다시피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사람을 재판관들이 판사들이 안 만났습니다.
8번이나 만난 겁니다. 8번을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을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회비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는 1등 주역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180일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될 그런 재판을 400일 500일까지 끌어가는 김상한 민유스 조재현 천대엽 김선주 대법관 이름들입니다. 우리가 대법관 이름을 전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법관들이 대법관들입니까? 난 대법관이라 부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불법 부정을 은폐하고 은닉하고 심지어는 증거까지 위조해가 원고 측에 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대법원이 있었습니까? 우리 역사에서 이런 대법원이 없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도 기계에 있는 대법관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지 이런 종류의 주구처럼 행동하는 대법관들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일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체 부정선거에 언급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선거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무죠.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것을 나라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황교안 후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 물론 많겠죠.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소위 당내 경선을 일괄 도급받아서 당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주 불편함 정도가 아니고 존립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 이슈를 반복해서 제시하는 것은 황교안 후보의 정치 생명을 끊을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게 되면 모바일이나 ARS나 국민 여론조사나 모든 부분들이 검증되지 않으면 다 조작하거나 개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선관위에 그런 불법을 지적하는 그런 정치인이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걸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후보에 대한 빛과 그림자가 사람들 받아들이기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 한 건 반드시 우리 사회가 처리해야 되고 다뤄야 될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그 부분을 규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를 응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거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4.15 불법 부정선거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더 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야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부정선거 이슈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황교안 후보를 인위적으로 그렇게 낙마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탈락시키거나 개입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탈락시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그런 원성과 반감과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따라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야당의 당내 경선 문제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여되신 분들은 좀 멀리 보고 자신들의 안위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